로키는 마법의 숲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마법의 덫에 걸렸어요. 올라프라는 사악한 마법사가 그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내 수수께끼를 모두 불면 풀어줄게. 우선 이 물건들을 발명된 순서대로 나열해. 올라프가 로키에게 바퀴, 라이터, 꽃병, 활, 전구를 보여줍니다. 로키가 올바른 순서를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활은 가장 오래된 발명품이에요. 그 다음은 바퀴, 고대 그리스 꽃병, 전구입니다. 마지막은 라이터입니다. 다음으로 올라프가 로키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요정의 사진 두 장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차이점을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로키의 다음 과제는 단어 맞추기입니다. 태양 앞을 지나가도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건 무엇일까요? 바람. 올라프가 로키에게 마법 물약과 재료가 담긴 테이블을 보여줘요. 그는 모든 재료에 물약을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색깔을 표시했어요. 로키는 이 세 가지 물약에 어떤 재료가 사용되지 않았는지 맞춰야 해요. 로키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주황색 물약에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필요합니다. 파란색은 진한 파란색과 흰색, 짙은 녹색 물약에는 녹색과 검은색이 필요해요. 따라서 사용되지 않은 재료는 분홍색입니다. 올라프가 다음 문제를 냅니다. 강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돌은 무엇일까? 아시겠어요? 마른 돌. 로키의 다음 임무는 마법사의 여자친구를 대접하는 겁니다. 록산느는 칵테일에 노란색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사브리나는 칵테일에 내 이름의 첫 글자 S로 시작하는 재료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산드라는 초록색이나 빨간색 재료는 칵테일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현재 냉장고에는 세 가지 칵테일이 있습니다. 로키가 음료를 나눠주는 걸 도와주세요. 두 번째 칵테일은 노란색이므로 빨간색이나 초록색이 들어있지 않아요. 카산드라의 칵테일이에요. 첫 번째는 딸기가 들어가니까 사브리나를 위한 칵테일입니다. 세 번째 음료는 블루베리 밀크 쉐이크예요. 록산느의 주문에 딱 맞아요. 올라프는 로키의 총명함에 만족하고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로키는 이에 동의하고 마법사의 조수가 되어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부엌을 청소하는 거예요. 한편 올라프는 허브를 채집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독성 늪을 발견하고 즉시 병에 걸립니다. 그는 특별한 물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올라프는 까마귀와 함께 로키에게 편지를 보내요. 네 도움이 필요해. 여기 몇 가지 레시피가 있어. 아무데도 가지 마. 물약 하나를 준비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줘. 로키는 어떤 물약을 만들어야 할까요? 그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올라프는 로키에게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는 집에 있는 재료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키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물약을 만들 수 없어요. 두 번째 물약은 필요한 모든 재료가 부엌에 있습니다. 올라프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해요. 그는 로키를 동물 가게로 보내 새 고양이를 사오라고 합니다. 올라프는 전에 함께 살았던 고양이처럼 생긴 고양이를 원해요. 녹색 눈과 단색 꼬리가 있어야 해요. 또한 검은 털이 없어야 합니다. 얼룩무늬는 안 돼요. 올라프가 원하는 고양이를 찾도록 로키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고양이가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음날 올라프는 로키를 해변으로 보내 희귀한 마법 해초를 채집하게 해요. 갑자기 로키는 해변에 서 있는 한 무리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려 해요. 하지만 여인들은 로키를 알아차리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로키는 물가를 따라 모래사장에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러다 로키는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이 요정들을 쫓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로키는 모래 위에서 달려갔어요. 하지만 자신의 발자국만 보였어요. 요정들은 날고 있었어요. 로키는 해초를 채취하기 위해 물속으로 잠수합니다. 거기서 작은 인어를 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수면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잠수해요. 바닷속에서 세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올라프의 딸 살마는 재능 있는 젊은 마녀예요. 그녀는 종종 말썽을 일으켜요. 이번에 그녀는 감옥에 갇혔어요. 로키는 그녀를 돕기 위해 경찰서에 왔어요. 그는 보석금을 내고 경찰관은 살마를 풀어주려고 해요. 이 여성 중 한 명이 곧 자유의 몸이 될 겁니다. 누구일까요? 그의 손에 든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살마는 갈색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자를 풀어줘야 합니다. 로키와 살마는 마법사의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마법의 숲에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많습니다. 세 갈래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에는 불을 뿜는 용이 잠들어 있어요. 두 번째 길에는 젊은 마술사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여자를 싫어해서 여자를 만날 때마다 돌로 만들어버려요. 세 번째 길은 유독한 호수를 가로지릅니다. 그 증기는 모든 생명체에게 치명적입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요? 두 번째 길로 가세요. 살마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 마녀예요. 그래서 검은 마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은 계속 걷다가 놀이공원을 보게 됩니다. 놀이공원 주인은 매우 화가 났어요. 누군가 계산대에서 티켓을 훔쳐갔기 때문이죠. 로키는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우선 그는 영상을 살펴봅니다. 그는 도둑이 아직 공원에 있다고 확신하고 용의자 3명을 신문합니다. 빌리는 회전 목마를 탔는데 멀미가 났어요. 공짜라고 해도 다른 놀이기구는 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마일스는 오늘이 제 17번째 생일이에요. 친구들과 롤러코스터를 3번 탔어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저는 관람차만 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일스가 로키를 속였어요. 롤러코스터를 타기에는 너무 어려요. 18세 미만은 탈 수 없다는 표지판이 있어요. 로키와 살마는 계속 길을 가다가 사과나무 세 그루를 발견합니다. 살마는 마법의 펀치를 만들기 위해 사과를 따고 싶어해요. 하지만 나무 중 한 그루만 안전해요. 어느 나무일까요? 모든 발자국이 첫 번째 나무로 향하고 있지만 어떤 발자국도 그 나무에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숨겨진 위험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나무의 줄기에 소름 끼치는 표시가 있어요. 아마 저주를 받았을 거예요. 따라서 세 번째 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은 사과를 따서 살마의 모자에 넣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매우 호기심 많은 상대를 만납니다. 누군지 알고 싶으면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세요. 곰이에요. 둘은 곰에게서 도망쳐 동굴에 숨습니다. 살마는 동굴 안에서 굶주린 요정 7마리를 만났는데 다행히 탈출하기 전에 사과 14개를 모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피난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살마는 어떻게 하면 각 요정에게 똑같은 수의 오렌지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살마에겐 오렌지가 없고 사과만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마침내 로키와 살마는 올라프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로키는 현관을 바라보며 잠깐만, 이 현관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 봐봐, 사진이 있어. 모든 차이점을 찾을 수 있나요? 문에 있는 표시가 달라요. 이 화분의 식물이 사라졌습니다. 커튼의 색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초의 개수가 달라졌습니다.
로키는 집에 들어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올라프를 발견해요. 누군가 그에게 수면 마법을 걸어 마법 도구를 훔쳐갔어요. 로키는 올라프의 이웃 중 3명의 용의자를 신문합니다. 카산드라는 호박 축제에서 막 돌아왔어. 목격자가 많이 있어. 엠브로스는 일주일 동안 지하실에서 은둔하며 명상을 하고 있었어. 누가 그랬는지 전혀 모르겠어. 록산느는 난 아니야. 하지만 카산드라가 그런 것 같아. 올라프가 나랑 사귀기로 한 걸 질투했나 봐. 누가 그랬을까요? 엠브로스의 집에 있는 가마솥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올라프 소유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가 도둑이에요.